나이별로 낱낱이 파헤치는 2024년 양띠 운세. 최고의 재물운, 명예운, 애정운이 다 모여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양띠 나이별 운세를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띠는 2024년이 폼내기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도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갑진년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드실 텐데요. 이 욕망이 금전을 불러 모으고 승진의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운 자체를 보면은요, 돈이 통장을 스쳐갑니다. 들어온 흔적도 없이 그대로 나가지요. 월급이나 사업 수익 외에 얻는 돈이 없어서 덮어놓고 사치를 부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음 달 월급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돈만 내 돈이니까 미리 당겨서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양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에는 태어난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3년생부터 1943년생까지의 양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3년 개미생의 양띠는 아마 대부분이 학생일 텐데요. 갑진년의 공부운이 강해지는 않아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미생은 뭐든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취업도 빨리, 성공도 빨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갑진년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취업운이 들어오기로는 아직 이르고 학업은 공부운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2024년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뛰어드는 것보다는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진득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이어서 1991년 신미생 양띠는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정상인 줄 알았는데 산중턱이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이 모든 고생을 보상받으실 겁니다. 작년에는 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을 갑진년에는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결실을 맺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좀 더 베풀고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을수록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또 하나 경사가 있는데요. 양띠 중에서 유일하게 애정운이 상승세입니다. 다른 때보다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강하니까요. 어디를 가시든 예쁘게 멋지게 갇혀있고 다니십시오. 1979년 김희생 양띠분들은 첫째도 저축, 둘째도 저축입니다. 91년생 신미생이 열매라면 79년 김희생은 새싹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해가 될 겁니다. 그동안 꿈만 꾸었던 일, 계획만 하던 일을 실행하기 좋은 운세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출이 좀 생기기는 할 겁니다.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데요. 재무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띠는 25년에 삼재가 되는데요. 79년생은 갑기압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돕고 기인이 또 도와주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어깨에 힘이 생기고 재물 등 결과를 쉽게 얻게 되는데요. 재물운이 최고로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삼재의 재앙을 맞을지는 24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되도록 갑진년에는 곡간을 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고 투자와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7년 정미생 양띠는 재물운은 최고, 애정운은 최악입니다. 애정운이 불안불안합니다. 여차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 이기를 넘긴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운이 워낙 좋아서요. 쪼개진 애정운을 금전이 붙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집에 돈이 들어오면 울다가도 웃게 되잖아요. 금전운이 애정운까지 보완하는 것이지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은 최고 매출액을 찍을 수 있겠는데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니 문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1955년 을미생 양띠도 그간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동산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갑진년에는 꼬였던 운이 모두 풀려서 무탈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다.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한 번 더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다른 운도 평탄하게 따라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하게 들어오는 기운이 있는데요. 바로 명예운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명예고 출세냐 하시겠지만요. 혹시 합니까? 말년에 이름 석자 남기고 10층짜리 빌딩의 건물주가 될지도요. 특히 짧더라도 자서전이나 수필 같은 책을 출판하시면 인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명예운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요. 잔잔한 대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943년 개미생 양띠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거나 새로운 식구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혼자 살다가 자식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에도 가능한데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바뀌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이 변화를 결정하는 게 본인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텐데요.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4년의 나머지 띠들도 태어난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